이런 거죠. 대체제라는 거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게 대체제. 또 한 재화의 가격이 뭐했을 때 하락했을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가 역시 뭐예요? 대체제예요. 그러면 지금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시장이 있는데 얘하고 무슨 관계 있는? 대체 관계 있는 주택의 가격이 하락했대요. 그죠? 그럼 얘가 가격이 하락하면 얘 수요가 어떻게 돼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가격 하락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얘가 줄어드니까 얘 가격이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건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 가격을 가지고 이 변화를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가격이 안 나오고 수요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걸 대입해서 정리가 됐는데 가격이 안 나오고 수요가 나오니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자, 만약에 빌라가 있고요. 아파트가 있어요. 그죠? 얘도 분양가가 천만 원이고요. 얘도 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얘가 가격이 800으로 하락했대요. 그러면 얘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파트하고 무슨 관계 있는? 대체 관계 있는 주택의 가격, 주택의 수요가 어떻게 돼요? 늘어났잖아요. 그럼 아파트의 수요는? 감소할 거예요. 그럼 아파트 가격은? 하락. 지금 거기 있는 게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어? 거기 그 지문상에서 보시게 되면 예, 거기 111페이지 보시면 거기 지문 그 8번이죠. 균형 상태인 아파트 시장에서 대체 주택의 수요가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럼 아파트의 수요는 어떻게 돼요? 아파트의 수요는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파트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고 거래량이 그래서 줄어든다는 얘기죠. 아니죠, 아니죠. 아파트 시장은 있는 거고 아파트 시장에서 얘하고 무슨 관계? 대체 관계. 예, 주택의 가격, 주택의 수요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얘 가격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착각이 일어난 게 뭐냐면 지문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면 주택 시장에서 이렇게 했으면 좀 이해가 쉬웠을 거예요. 아파트 시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아파트 시장이 아마 묶어가지고 한정해서 생각하시다 보니까 대체 주택이니까 뭐 빌라나 단독 주택이나 뭐 이런 거 대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 수요가 늘었다는 얘기는 얘 가격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락했다. 하락해서 얘가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비싼 상태잖아요. 아파트 수요가 줄어드니까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뭐 이런 얘기죠. 아, 그래도 이렇게 뭐 물어보는 거는 고무적인 현상이죠. 그렇잖아요. 안 물어보는 것보다야 나은 거죠. 아니, 근데 또 아,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지금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집에 가서 또 봤더니 여전히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다음 주에 왔을 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또 물어봐서 이거를 내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지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죠? 대충 덮고 넘어가면 나중에 모의고사를 보시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내가 싫어하는 파트 있죠. 예, 걔가 딱 들어와 있어요. 희한해요. 선생은 내 마음은 아나? 왜 내가 싫어하는 것만 문제로 내는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내가 알기 쉽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만 찾아다니다 보면 결국 걔네 피해 다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성적이 그렇게 잘 안 나와요. 자, 232페이지에 가면 분양주택 정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물어보는 거를 건네면 안 돼요. 그냥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러면 혼자 와서 물어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끼리 합의하는 거예요. 뭐를 물어볼까?
이걸 한번 더 설명해 달라고 그러자. 그러면은 누가 그거를 궁금해 했는지를 저는 알 길이 없죠. 여러분끼리 합의해 갖고 물어보는 거니까. 자, 분양주택 정책에 가게 되면요. 이게 분양가 규제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분양가 상한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최고 가격제 일환이죠. 임대료 규제하고 더불어서. 근데 얘도 똑같은 거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규제 가격이 무슨 가격보다, 예, 시장 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이렇게 통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효과 있죠. 그러면 그림으로 보면은 뭐 이렇다는 얘기죠. 시장에 만약에 분양가가 600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만약에 30평형 분양을 받으려고 그러면 한 1억 8천 정도 필요해요. 근데 이게 너무 부담이 크다고 보고 정부가 규제하는 거예요. 300만 원 이상은 받지 말아라. 그러면 9천만 원이면은 얘를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신규 이 분양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했으니까. 그러면 공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예. 근데 수요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효과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거는 이 신규 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해요. 그러면 기존 주택 있죠? 예, 기존 주택의 거래는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예? 둘 중에 하나잖아요? 늘어난다, 줄어든다? 예? 기존 주택의 거래는 늘어난다, 줄어든다? 자, 늘어나는 걸 버려보세요. 줄어드는 거예요. 예? 아니, 이제, 자, 보시면은, 자, 새롭게 공급된 주택이 있어야 주거이동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기존 주택의 거래가 늘어나는데 새롭게 공급된 주택이 없으니까 주거이동이 원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기존 주택의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게 줄어들겠죠. 그러면 기존 주택의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기존 주택의 가격이 뭐한다? 상승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수요는 많고요. 공급은 어떻게 돼요? 줄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게 선착순 있죠. 줄 세우는 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모델하우스에 보면은 전날부터 밤 새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회 문제가 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거 뺑뺑이로 돌린 거예요. 추첨. 그죠? 그러면 추첨을 통해 가지고 당첨이 됐잖아요. 당첨이 되면 수요가 원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음성적으로 거래가 되는 거는 평당 한 천 정도의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평형이면 한 3억 정도. 그러면은 이거 하나 잡으면요. 차익만 한 2억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당첨이 되는 순간에 누가 바로 옆에 붙어서 속삭이는 거예요. 2천, 3천, 5천, 막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분양권 전매에 따른 투기적인 거래 있죠. 예, 이게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요. 이 주택의 질 있죠. 질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이 분양가 받아갖고는 자재 좋은 거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실 시공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심보다는 주로 외곽에서 공급이 이루어지죠. 도심은 택지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양가 받아갖고는 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지 가격이 싼 외곽에서 주택 공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네.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양가를 규제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이제 부작용이죠. 이게. 그래서 원래 가격 통제 정책이라는 게 단기 정책이에요. 장기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현재 하고 있다라는 거. 예,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보면 주택의 과소비를 유발한다고 돼 있죠. 예, 과소비가 유발되는 건 뭐냐면 원래는 자, 600만 원에서 30평형 살려면 1억 8천 줘야 됐는데 9천만 줘도 되잖아요.
그럼 이 양반들이 이걸 사는 게 아니라 1억 8천 가지고 40평, 50평형의 그 분양받으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넓은 공간을 소비하려 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주택에 뭐를 유발한다? 과소비를 유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 내용을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강의하면서 예를 들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외우지 말고 이해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어를. 그래서 뭐가 나왔을 때 분양가 상한제가 나왔을 때 이런 내용들이 쭉 떠올라야지만 시험장에 가서 내가 지문을 보고 빨리빨리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 대응하는 정책이 뭐냐면 분양가를 뭐 하는 거예요?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분양가를 어디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시장 기구에. 그죠? 이걸 하게 되면 나타나는 효과 있죠? 자, 주택의 공급이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늘어나겠죠. 왜?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품질은 어떻게 돼요? 좋아지죠. 왜? 비싸게 받으려고 그러면 잘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해소가 되죠. 분양권 전매 등에 따른 투기적인 거래도 나올 수가 없죠. 이미 분양가가 높게 책정이 돼서 거래가 성립이 되는 경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분양가 자유라는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쓸 수 있는 게 자유라예요. 그러니까 얘가 정리가 되면 거기 반대되는 논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 없다. 해소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돼요? 네, 증가하죠. 공급이 늘어나고요. 이 주택에 대한 질도 어떻게 돼요? 네, 개선이 될 것이고 분양권 전매 등에 관한 투기적인 거래도 줄어들 것이고 그죠? 이해할 수 있나요? 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주로 이 분양가 상한제만 출제를 했었어요. 예, 출제를 했다가 작년 있죠? 예, 작년에 그 233페이지 가면 박스 밑에 거기 보면 선분양하고 후분양제도 있죠? 예, 작년에 이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런 내용이죠. 이 선분양 제도는요, 여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가격이 통제되잖아요. 그러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채산성이 떨어지죠. 예, 거기에 대한 보상책으로 정부가 허용해 준 게 선분양 제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로지 누구 위주의? 공급자 위주의 제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택 건설 자금과 이 자금 조달에 따른 이자를 이거를 수분양자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분양받는 사람들 있죠? 예, 네,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만 보고 거래하는 거예요? 샘플만 보고. 그리고 계약금 주고 몇 회에 걸쳐서 중도금 지급하고 입주할 때 잔금 지급하고 들어가는 경우죠. 그러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건설 자금에 대한 거를 이 사람부터 조달하고요. 원래 자기들이 자금을 조달했으면 이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자의 부담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수분양자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도를 도입을 하면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게 견본을 갖고 거래한 거잖아요. 견본 주택하고 완성된 주택이 있죠. 예, 품질 문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따른 이 부실 시공 또 하자 이런 문제가 막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공사가 부도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시공사 부도가 나면은 입주 지연 등에 따른 피해를 갖다가 고스란히 누가 보는 거예요? 수분양자들이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때는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주택 분양 보증에 가입을 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 이 건축에 따른 인허가를 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아까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있어요. 거기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게 어디에서? 선분양에서. 그러면 대비되는 게 누가 되겠어요? 후분양이에요. 이거는 건설 자금에 대한 부담이 있죠. 이걸 누가 짓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건설사에서 또는 시공사에서 이제 이 부담을 안게 되죠. 이게 작년 문제였어요. 작년에 어떻게 나온 거냐면 후분양 제도에서는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 있죠. 이거를 누가? 주택 수요자가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준 거예요. 제목만 바꿔서. 틀린 거 고르라고 해놓고 그게 1번 지문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제도만 이해하더라도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틀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거 왜 틀리냐면 그게 착시예요.
항상 이게 이제 선분양 얘기를 듣다 보니까 1번 지문에 후분양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거를 선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선분양. 그럼 이게 맞는 지문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얘가 답인데 얘를 못 찾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2, 3, 4호로. 혼자서 먼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막 돌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부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요. 이거 갖고 실수하지 않아요. 오히려 공부를 좀 한 분들이 실수해요. 많이 봐서. 예,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후분양 제도는요. 철저하게 수요자 위주의 제도예요. 이런 문제가 사라지죠. 완성된 주택을 갖고 거래하니까. 시공사 부도에 따른 입주 지연 문제도 없죠. 그런데 이 방법을 쓰게 되면은 작은 문제가 봉착해요. 완성된 주택을 갖고 거래해야 되니까 이 여기 있는 수분양자들의 입장에서는 일시의 목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제도화에서는 건설 자금에 대한 걸 얘가 부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없으면 주택시장이 대형 건설사 위주로 시장이 재편이 돼요. 중소건설사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니까 시장에서 도태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제목을 가지고 그래서 선분양은 철저하게 누구 위주의 제도고요. 공급자. 이 후분양은 누구 입장에서? 예. 수요자 입장에서. 그래서 제목을 갖고 예, 조금 정리하시면 무난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내용들이 거기 교재 정리가 돼 있죠. 예, 그래서 그거 보고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주택정책에 들어오셔갖고는요. 임대주택정책하고 분양주택정책은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해마다 시험상에 인용할 소지가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235페이지에 가면 조세정책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조세의 목적이라는 것은요. 거기에 보시면은 현대사회에서 조세라는 것은 국가라든가 지자체가 국가 경영 또는 지자체를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죠. 예, 재원을 조달한다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이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시장 실패에 따른 보완이라든가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증진이 있죠. 이런 사회 이 경제 정책의 수단으로도 사용되는 게 조세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절세가 있고 탈세가 있고 조세 회피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합법적인 것은 절세하고 조세 회피. 이 두 가지란 얘기죠. 조세 회피라는 것도요. 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자기의 세금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쓰는 방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넣어드린 거고. 그러면 이 조세의 기능이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본원적 기능이라는 거는 1차적으로 뭐를 조달하기 위해서 예,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과세하다 보면은 그로부터 파생적인 기능이 나온다는 거죠. 자원 배분이라든가요. 또는 소득 재분배 있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부수적인 기능도 같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부가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거 과세할 거 아니에요.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주로 수입품 있죠. 예, 수입품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으면 거래가 잘 되고 수입업자들은 많은 이윤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국내에 어떤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거래 대상에 포함을 안 시킬 테니까. 근데 만약에 정부가 수입품에 대해서는 특수세 이런 식으로 해서 과세를 많이 하게 되면 수입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어떻게 돼요?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의 거래에도 참여할 수가 있겠죠. 이윤을 얻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이렇게 자원 배분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세에 대한 파생적인 기능에 해당이 되더라.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산업 있죠. 이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관세 아시죠? 예. 예,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내수 산업이 취약했을 때 있죠. 기술도 뭐 뛰어나지 않고 상품의 품질도 좀 조악하고 이랬을 때 수입품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수입품에 환장했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 미제 뭐 일제 그러면 튼튼하다 뭐 얘가 품질이 좋다 뭐 이런 게 인식이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런 애들을 수입할 때 관세를 많이 불리지 않으면 가격에 변 차이가 없잖아요.
큰 차이가 없으면 그걸 다 소비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걔네들도 국내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들어와서 판매 가격을 어떻게 돼요? 싸게 책정한다고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아시는 맥주 같은 경우에 왜 수입 맥주는 왜 그 네 캔에 만 원 뭐 이렇게 하던 그 경우 있어요 없어요? 이쪽에서 세금 체계를 바꾼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국내산 뭐 캔 맥주도 네 캔에 만 원 뭐 섞어서 이렇게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들어오면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맥주만 소비하다가 수입 맥주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게 되면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수입업자들은 자꾸 그걸 수입해갖고 시장에 공급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국내산 맥주는 시장에서 유통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돼서 보호하는 거죠. 자국 산업을.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은요. 정부의 어떤 보호 아래에서 안에 성장했다고 보시면 돼요. 임금에 대한 부분도 싼 임금 주고 예, 그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제 뒤에 가시면 조세 종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조세 종류에서는 작년 여러분 시험에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이거 물어본 거예요.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조세 있죠. 그게 국세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종부세. 그 다음에 지방세가 뭐였다는 얘기냐면 재산세였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취득할 때는 이제 취득세고 나중에 매각할 때는 양도소득세 있죠. 근데 얘를 기억으로 줬고 얘를 니은으로 줬다고요. 그죠? 근데 지문 안에 가게 되면요. 1번 있죠. 기억이 종부세, 니은이 재산세 들어간 건 1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맞추라고 준 거예요. 근데 재작년에는 얘를 물어봤다고요. 종부세를. 국세이자, 보유세이자, 목적세가 뭐냐. 그래갖고 답이 종부세 준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이거를 가로놓게 해서 준 거예요. 들어갈 게 뭐냐. 그 마지막에 이제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있죠. 그게 디귿에 들어갔다고요. 근데 포인트는 얘네가 포인트였던 거예요. 보유세가. 근데 이거는 그래서 항상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 정부가 강조할 때가 있어요. 정부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이제 투기적인 거래라든가 또는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보유세를 강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했었다고요. 그러면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요. 인용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정책적인 관점은요. 그때 사회에서 또는 정부의 인식이 어느 쪽에 초점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근데 이제 이거는 한 두 번 냈잖아요. 낼 만큼 또 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죽어라고 외우고 들어와야 또 안 나온다고요. 네? 다른 거 나오지.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죠? 자, 그랬을 때 거기에 보면 옆에 이제 가면 조세 전가하고 귀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죠. 그건 이제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네, 조세 전가라는 것은요. 법률상의 납세 의무자가 부과된 세금을 전부 부담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현상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납세자하고 담세자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정부가 생산자에게 과세하죠. 그럼 이 사람에게 부과된 세금의 일부가 소비자에게 또 이 사람에게 부과된 세금의 일부가 요소 공급자에게 예, 이런 식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납세자하고 담세자가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산자가 만약에 양복점 주인이라고 가정하게 되면요. 양복 한 벌을 만들어서 팔 때마다 과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양복점 주인 입장에서는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소비자에게. 이걸 앞으로 전가시킨다고 해서 전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전은 대부분 가격 인상의 형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양복 한 벌의 판매 가격을 높여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소 공급자 있죠. 양복을 만들려고 그러면 각종 부자재 있잖아요. 원단이라든가 단추 뭐 지퍼 이런 거를 납품하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죠. 세금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었다. 납품 단가를 낮춰달라. 그러니까는 가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추는. 이거를 뒤로 전가한다 그래서 후전이라고 그래요. 이제 주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생산자가 누구 사이에? 소비자 사이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임대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죠. 임대소득에 대해서. 그럼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 소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구에게? 임차자에게 전가시키는 예,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조세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서요. 나타나는 조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라고 있죠.
그죠? 그거는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시장 가격이 1,000원이에요. 1,000원. 거래량이 100이라고 봤을 때, 이때 이제 여기 있는 공급자 있죠? 예, 생산자에게 100원의 조세를 부과를 해요. 100원의 조세를.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앞에서 균형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균형? 그때 여러분들이 소비자행위, 생산자행위 이런 거 배운 거. 예. 일단은 이게 1,000원이라는 거는 수요자도 만족하고 누구도, 공급자도 만족하는 거죠. 근데 공급자에게 얼마의 세금을 부과했어요? 100원. 그러면 공급자는 이 세금의 절부 또는 일부를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전가시키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상방 이동해요. 이렇게. 그러면 요 이동한 면적이 요 세금의 부담에 부과에 따라서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는 거예요. 요런 형태로 이동할 때는 종량세 부과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해요. 그러면 자,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러면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그렇죠? 그러면 소비자는 종전보다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높아진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공급자는 1,050원을 받고 팔아서 얼마의 세금을? 100원의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공급자의 수입이 있죠. 그게 950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요 면적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이거는 공급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상태에서는 쌍방귀착이에요. 그죠? 근데 이 조세에 부과했다는 효과는 수요자에게 부과했던 공급자에게 부과했던 그 경제적인 효과는 똑같아요. 일단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각각의 지불하는 가격이 높아지고 또 그 다음에 이익도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과정은 똑같아요. 그를 통해 가지고 거래가 어떻게 돼요? 줄어듦에 따라 뭐가 발생한다고 그러냐면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죠? 요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예요. 이게 시험에도 두 번 인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과 동시에 경제적 순손실도 발생을 해요. 이거 가령 예를 들어서 그냥 구도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 우리가 지난번에 그랬었죠. 공급자는 한 80원 정도에서 800원 정도 받아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데 1,000원의 가격이 결정이 되면 이 사람은 한 200원만큼에 대한 뭐를 초과는 얻는다고 생각하고요. 공급자는 예를 들어서 한 1,200, 아, 수요자는 1,200원까지도 지불할 의사가 있었는데 1,000원의 가격이 결정이 되면 역시 200원만큼에 대한 뭐를 초과는 얻는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과세가 300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세금이 각각. 그러면 이 사람이 얻는 이윤이 200인데 200보다도 비용에 대해 세금의 부담이 커진 거잖아요. 이 사람도 최대 1,200원까지 지불할 수 있는데 1,300원까지 지불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이상은 지불할 수가 없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공급자도 공급하기가 어려워지죠. 소비자도 소비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가 안 이루어지죠. 거래가 안 이루어지게 되면 정부가 과세를 하더라도 과세에 따른 수입이 없어지는 거죠. 그를 통해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손실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커지는 거예요. 조세 부과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시험에도 한번 나온 거예요. 이거 왜 지금 그냥 이렇게만 설명해 드리냐면 그게 지금 아주 중요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시험에서 한 두 번 나온 거예요. 일단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조세에 따른 이 세수입은 정부에 귀속되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갖고 틀리게 준 거예요. 경제 순손실이 발생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순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그래서 틀리게 준 거라고요. 거기 조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라고 있죠? 그러면 양가로 3번에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게 이 부분이요. 경제에서 나온 거예요. 경제에서. 그죠? 그래서 원래 여기 있는 이 조세에 관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균형의 응용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에서 배운 거. 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탄력성과 조세 귀착이라고 있죠. 예.
자, 그러면 조세를 부과를 했었을 때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느냐 여부 있죠. 예, 그거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조세를 수요자에게 부과했다고 해서 수요자 부담이 커지거나 공급자에게 부과했다고 해서 공급자의 부담이 커지진 않고요.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예요.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가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다란 얘기고요. 얘가 비탄력적이죠. 예,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크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탄이죠. 예, 작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작을 소자 쓰죠. 그래서 우리가 탄소라고 그러고요. 비라고 그랬을 때 크다라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탄소 비대라고 그래요. 문장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그러니까 탄소 비대라는 건 뭐냐면 자 수요가 탄력적이고요. 공급이 비탄력적인 시장 있죠. 예, 조세가 부과되면 누가 세금 부담이 크겠어요. 어? 얘가 탄이잖아요. 탄소 비잖아요. 대. 이게 비탄력적인 애가 조세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거는 그냥 문장으로 대입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림을 그려갖고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걸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일단 빨라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 문장을 바꾸면 이런 거예요. 공급에 비해 수요가 탄력적이래요. 그죠? 그러면 공급에 비해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이때 조세가 부과되면 누가 더 많이 부담 안게 되겠어요. 공급자가. 그러니까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문에서.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어서 이거 대입만 하더라도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요. 굳이 뭐를 안 그려도. 그림을 안 그려도.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238페이지에 가시면 그래프 쫙 나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일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린다면 자, 이게 수요 곡선이고요. 이게 공급 곡선이에요. 그죠? 그러면 기울기를 놓고 보게 되면요. 시장 가격이 1,000원이에요. 얘가 100개가 있었을 때 상대적으로 이렇게 찍어 보게 되면 얘가 완만하고 얘가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비탄력적일 때. 이럴 때 정부가 공급자에게 100원의 세금을 부과를 해요. 그러면 공급자는 이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상방 이동해요. 그죠? 그러면 요 세금에 대한 부분이 시장 거래량과 가격에 반영을 해준다고요. 그죠? 그러면 조세가 부과가 됐으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거래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이겠죠. 줄여야지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죠. 1020원. 그러면 요 인상이 된 부분은 누가 부담하냐면 소비자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1020원을 받고 팔아서 공급자는 100원의 세금을 내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요 부분이 있죠. 920원 있죠. 예. 요 면적은 누가 부담하는 면적이겠어요? 공급자가. 그러면 이 면적만 보더라도 공급자의 부담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100원 세금 중에서 20원만 부담하면 되고요. 공급자는 100원 세금 중에서 얼마? 80원만 부담을 하는 경우에요. 그죠? 그럼 왜 공급자의 부담이 커지겠어요? 공급자의 부담이. 그거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 상품에 대한 대체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만약에 가격을 많이 인상을 시키게 되면 얘를 소비하지 않고 다른 재화를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을 수요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지문을 하나 풀기 위해서 이걸 그려야 되겠냐고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납득을 시켜서 해드린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탄소 비대의 논리를 일단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조세를 부과하다 보면 한쪽에서 모두 부담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걸 우리가 일반 기착이라고 그래요. 거기 238페이지에 가면 중간 조금 밑에 양가로 3번에 일반 기착이라고 있죠. 그렇죠? 거기 가면 일반 기착이라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238페이지에 거기 그래프 밑에 가면 일반 기착이라는 건 뭐냐면 한쪽이 모두 부담하는 거야. 한쪽이 모두 부담할 때는요,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완전 비탄력의 줄임말이에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누가? 수요자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자.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이 들어갈 때는 앞하고 뒤가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여기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누가? 공급자가.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누가? 수요자가. 완전 탄력적이 들어가면 앞하고 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문에서 나왔을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표현을 쓸 때는요, 잘 보시면 수요인지 공급인지를 구별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완전 탄력적인지 완전 비탄력적인지를 역시 구별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야지 구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안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죠? 그러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누가? 그죠? 공급자가 다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자 이런 얘기예요.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일 때 있죠. 0일 때 조세를 부과하면 누가 부담하겠어요? 토지 소유자 아니면 토지 구매자 또는 토지 수요자. 자 여기서 이게 기출이에요. 기출. 여기 보면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라고 그랬죠. 0일 때가 어떤데요? 에? 완전 비탄력. 그러니까 출제자가 완전 비탄력적이라 하지 않고 부호를 써준 거예요. 그럼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전액 누가 부담하겠어요? 공급자 즉 토지 소유자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소유자, 임대업자, 공급자 다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만 살짝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표현상에서. 자, 이 조건 하에서 자 정부가 공급자에게 100원의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시장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에? 시장 가격이.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세금이 부과되면 공급자는 이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전가하려면 가격을 올려야 되죠. 가격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을 줄여야 되는데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이게 안 줄어든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가격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급자는 결국은 1,000원 받고 팔아서 100원 세금을 다 얘가 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전액 누가? 공급자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전액 누가? 수요자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 내용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를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이해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뒷페이지 넘어가면요. 거기 240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토지 단위세의 경제적 효과라고 해놨죠.
이게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부과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예, 고전학파 이래 많은 경제학자들이 토지세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되지 않고 토지용의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다라고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있죠.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지 않는 것은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가 완전 비탄력적이잖아요. 이때 만약에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하죠. 그러면 이 세금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가 안 되죠. 가격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이 거래량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헨리 조지는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가 가장 이상적인 조세라고 본 거예요. 자원배분의 왜곡도 처리하지 않고 조세 전가도 발생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조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240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줄 있죠. 거기 보면 토지는 완전 비탄력적이므로 토지로부터 얻는 소득인 지대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자원배분의 왜곡도 발생하지 않고요. 조세 전가도 발생하지 않아요. 자원배분의 왜곡이라는 얘기는 원래 균형거래량이 100이었잖아요. 그런데 과세하면 거래량이 줄어들죠. 그래서 필요한 양보다 적은 양이 거래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원배분의 왜곡이 초래되는데 얘는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이 거래되는 양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헨리 조지는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가 가장 이상적인 조세라고 본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럼 앞페이지로 돌아오셔서 용어 중에 하나 또 알아두셔야 될 게 239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5번에 양도소득세의 동결효과라는 것도 있죠. 자, 그거는 이제 내용에 대해서 걔도 시험에 한 세네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요. A가 이번에 주택을 5억을 주고 구입을 했어요. 근데 요 주택이 6개월 사이에 7억으로 가격이 뛴 거예요. 그러면 거의 뭐 투기적인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정부는 투기적인 거래를 줄이기 위해서 양도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20%를 중과세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현재 시세가 7억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매매를 하죠. 매매하면은 양도세라는 건 취득가 처분의 차익에 부과하는 거니까 2억에 대한 몇 프로예요? 20%. 그러면 여기서 4천을 빼겠죠. 세금 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팔아서 손해주는 게 6억 6천이죠. 예, 그러면 5억 주고 사가지고 6억 6천에 팔았으면 차익이 1억 6천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득이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겠느냐? 전혀 안 그렇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6억 6천에 팔아가지고요. 다시 비슷한 규모의 주택 살려고 그러면 7억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서는 거래가 안 이루어져요. 매물이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세금이 있죠. 이것도 거래 가격에 반영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7억 4천 이런 식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까지도 거래 가격에 반영이 돼야지만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 투기적인 거래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양도세를 중과하게 되면 주택 공급의 동결효과 또는 토지 공급의 동결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 양도세의 동결효과의 논리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시험에 예, 가끔씩 활용을 해요. 그죠? 괜찮아요. 지금은 이렇게 하시면은 야 진짜 뭐 내용이 이렇게 많냐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안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금방 또 정리가 돼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자, 거기 247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예, 가보면은 거기 문제 9번이 있죠. 예? 찾으셨어요? 1번 지문을 보시면 자, 주택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있죠. 예, 부과되는 재산세는 전부 수요자에게 귀착이 된다 그러면 틀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3번에 일반적으로 임대료 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이동을 활발하게 만든다라고 해놨잖아요. 틀리잖아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할 때 임대주택 소비량은 증가하지만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항상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가면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는 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답이 2번에 가면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 상한이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다면 임대료 규제는 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걔가 답이라는 얘기죠. 괜찮아요. 이게 나중에 하면은 조금 조금씩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249페이지 가보세요. 249페이지 가면 자 14번 문제 있죠. 14번. 예. 거기 가면은 5번 지문에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인 경우 있죠. 부동산 조세 부과 시 토지 소유자가 전부 부담한다고 그랬잖아요. 걔가 답이죠. 이거 나중에 그리고 한 가지 꼭 알아두실 거는요. 이론을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예, 문제 점수로 바로 직결되진 않아요. 예, 괜히 나중에 그것 때문에 점수 때문에 상처받거나 뭐 그러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나야지 조금씩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이 끝나면 나중에 문제풀이를 또 해요. 문제풀이를. 그래서 문장에 대한 거를 이게 뭐가 잘 맞는 거고 틀린 거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운을 내시고 예, 잠깐 쉬었다가 이제 투자론을 해보시죠.